오랜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곤충학자 강 박사. 아빠! 경아야.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차에서 웬 어린 여자가 내리는데요. 누구예요? 여기란 아가씨야. 이번에 내려갔더니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방황하고 있길래 내가 데리고 왔지. 미역아, 인사드려야지. 안쪽에 있는 선이는 경계를 하지만 어서 와요. 요즘 가정 부고하기도 힘든데 잘됐다 싶어 내가 데리고 왔어. 어머, 그래요? 잘됐네요. 그녀를 가정부로 들인다는 말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 어서 들어가. 이걸 돌리면 샤워가 나와. 알았지? 내가 옷 갖다 줄 테니까 어서 벗고 들어가. 오랫동안 씻지 못한 미옥에게 욕실을 제공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욕탕에 들어가게 됐죠? 뜨거워요. 그리고 미옥의 육감적인 몸을 홀린 듯 바라보는 선이. 미옥이 참 예쁜 몸이군. 나이가 몇이지? 19이에요. 19? 이제 앞으로 매일 이렇게 목욕해요. 깜짝이야. 미안. 주의가 노크도 없이. 그녀는 남편의 매너 없는 행동에 당황하게 됩니다. 경아야, 아빠 저녁 잡수시라고 그래. 그날 저녁. 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응? 어때요? 미인이죠? 놀래는걸? 누더기를 벗어버린 미옥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알고 봤더니 굉장히 미인인걸? 그녀의 넘쳐나는 새끼에 선이는 점점 불안해지는 듯 보입니다. 미옥이 말이에요. 왜?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무당의 딸이었어. 그리고 선이는 남편에게 미옥을 데려온 경위를 듣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불이 났대요. 제 혼자만 간신히 불 속에서 뛰어나와 살았다는 거야. 불탄 주위에서 방황하는 걸 보고 내가 데리고 왔지. 이는 그녀의 의심을 더 고조시키게 됐죠? 뭐가? 이상야로 탄 백치미가 있어요. 자, 그만 잡시다. 며칠 뒤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미옥의 방을 찾아가는 선이. 죽어도 안 돼! 경아야, 언니 걸 갖고 왜 그래? 이 속에 내 인형이 있단 말이야. 인형 아니란 말이야. 거짓말 마. 둘은 보자기 속에 물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미옥에겐 무언가 사정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났지? 그녀가 놀란 이유는 며칠 전 곤충학자인 남편의 슬라이드에서 이미 이 인형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뭔가 비수를 지니고 있는 마녀 같구만. 그래, 그건 네 거야. 절대 뺏지 않을 테니 자세히 얘기해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 곧이어 미옥에게 인형과 관련된 사연을 듣게 되는 선이. 저것이 바로 너를 지켜주는 용두산 용신할미의 신주다. 너는 저것만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무당인 어머니와 살던 그녀는 의문에 불이 난 날 인형을 가지고 홀로 탈출하게 됩니다. 어서! 그러니까 불 속에서 이것 하나만 갖고 나왔단 말이지? 선이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슬라이드를 돌려보는데요. 하지만 사라진 사진. 없어졌어. 그 그림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그림? 그때 목각 인형 사진 말이에요. 없애버렸지. 남편에게도 사진의 행방을 묻게 되지만 똑같은 인형이 나왔어요. 그래? 불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나왔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미심쩍은 그의 대답에 점점 불길함을 느끼게 됐죠? 깊은 밤 잠이 든 그녀. 밥솥아. 둘이 미래를 즐기는 꿈까지 꾸게 되고 곧이어 거실로 나온 선이는 미옥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갑자기 당신이 웬일이야?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바람 좀 쐬려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
난 무슨 소리가 나길 나와본 거예요. 염려 말고 가서 자요. 나도 곧 잘 테니까. 남편의 등장에 안심하는 그녀.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미옥을 보며 혼란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죠. 다음 날. 당신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파? 요새 잠을 잘 못 잤더니 머리가 좀 아파요. 얼굴이 수축해진 것 같아. 건강에 주의해야지. 그럼 다녀오리다. 한껏 예민해진 선이는 미옥을 구박하게 되고. 뭘 보고 있니? 청소 계속하지 않고. 네, 할 거예요. 쇼핑을 나온 그녀는 계속되는 두통에 결국 약국을 찾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약간 어지러워 그러는데. 머리가 자주 아프십니까? 요새 잠을 자지 못해 그래요.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면 가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차를 보고 황급히 집 안으로 향하는데요. 남편과 미옥이 불륜을 즐기는 환영을 보게 되죠. 웬일이에요 당신?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고. 학교의 운동 시작 관계로 오후 강의가 휴강됐어. 예. 네? 그 옷이 그게 뭐니? 앞가슴이 다 보이고. 애꿎은 미옥을 나무라지만. 당신 입던 옷 쪽은 뭘 그래? 그래도 입기 나름이죠. 단정치 못하고 칠칠맞게. 그녀를 감싸는 강 박사의 행동에 더욱 둘의 사이를 의심하는 듯 보입니다. 정원이 딸린 저택은 손봐야 할 곳이 많았고 바쁘게 일하는 미옥을 본 선이는 몰래 그녀의 방으로 가게 되는데요. 또다시 보이는 기분 나쁜 인형. 그런데 구석에 놓여진 남편의 라이터. 얘 미옥아! 네? 너 이리 잠깐 내려와. 왜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건... 이거 아저씨 건데! 이게 왜 네 방에 있냔 말이야? 선희에 대한 그녀의 질투심은 극에 달하게 되고. 왜 이게 얘 방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이거 고장났길래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네가 쓰레기통에서 주웠니? 오히려 그녀는 궁지에 몰리게 되죠. 별걸 가지고 다 야단이. 올라가 청소해. 네. 하지만 라이터는 망가지지 않았고 이를 몰래 지켜보는 미옥. 그날 밤 깜짝이야. 하지만 왜 그래요? 아유 가슴이. 무슨 문을 그렇게 요란하게 여니? 문이 소리가 나요? 재봉 들키름 좀 쳐. 순진한 그녀의 반응이 답답한 선이. 얼마 뒤 친구가 그녀를 찾아오는데요. 선이야. 어서 와. 그래, 할 얘기란 뭐니? 남편이 의심스러워. 선희는 그동안의 사건과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미옥이? 네 남편이 설마 그런 짓을 하겠니? 요새 남편이 내 옆에 오질 않아. 논문 작성 핑계를 대고 매일 밤 2층에서 주무셔. 사람이 누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편집광적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야. 너 정신분석을 한번 받아보지 그러니? 하지만 친구 또한 그녀에게 공감을 주지 못했고 이를 몰래 엿듣는 미옥. 저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게 미인도 아닌데? 벗겨보면 놀랄만한 몸매야. 그건 네 쪽이 빈약해서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팩폭을 날리며 친구는 돌아가게 됐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드디어 남편이 미옥의 방에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쏘자. 하지만 기절해버리고 마는 선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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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들어? 치워요, 더러운 선. 당신 왜 이래? 나가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하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왜 미호기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고요? 뭐라고? 나는 2층에 있었어. 아래층에서 뭔가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에 들리게 뛰어내려갔더니 자신이 본 상황을 부정하는 남편의 말에 그녀는 흐느끼고 미옥은 의아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일이라도 정신 감정을 받아보는 게 어때? 당신아요! 앞으로 이런 거 절대 먹지 말아요! 점점 이상해지는 아내의 행동에 그녀의 약을 치워버리는 강 박사. 그럼 다녀오리다. 다음 날 깜짝이야. 아니 너! 아줌마 죄송해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무슨 짓이야 너! 미옥의 실수에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떻게 잘 논다는 게 그만. 아줌마 죄송해요. 곧이어 부엌에 들어간 선이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녀의 분노는 폭발하게 됩니다. 문 열어! 문 열어! 어서 문 열어!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 뭘 죽여요? 네가 일부러 그랬지. 날 죽이려고 일부러 가스를 틀어 놓지 않았어? 이리 와봐. 자, 봐. 어떻게 돼 있나? 어? 이게 왜 열려있지? 그게 끈 거니? 이쪽으로 해야 꺼지는 거지. 백치미를 보여주는 미옥에게 증오심마저 느끼게 됐죠? 저 천치 같은 게 천치를 위장하고 날 죽이려고 들다니. 여보, 여보 문 열어.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여보, 글쎄 미옥이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여보, 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하지만 그녀를 여보. 이해할 수 없는 남편. 여보세요? 정신과 김 박사님 댁이죠? 여보! 당신 어디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당신 정신 분석 한번 받아봅시다. 난 아무 정신 이상이 없다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미옥.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선이는 먼저 미옥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 네? 너 이리 좀 나와봐. 저기 좀 봐. 저렇게 들어서 되겠니? 방도 좀 정리하고 유리창도 깨끗이 닦고. 알았어요. 그녀가 시키는 대로 다락방을 청소하러 가는 미옥. 바로 그때 바닥으로 추락한 그녀는 즉사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에 알려야지. 그리고 죽은 미옥의 옆으로 떨어지는 목각 인형. 미옥의 인형은 집 밖으로 버려지고 그녀의 죽음 또한 수습하게 됐죠. 엄마! 나 이거 찾았다! 며칠이 엄마, 흐르고 딸 경아는 무언가를 주워오는데요. 놀란 그녀는 이번엔 철저히 준비해 호수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얼마 뒤 계속해서 나타나는 목각 인형에 기절하고 마는 선이. 당신 요즘 왜 그래? 여보, 저 악령이 또 왔어요. 그녀는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고 당신 말대로 저 목각 인형이 악령이 붙어있다고 칩시다. 자, 과연 여기 악령이 안에 두고 보라고. 이제부터 이건 이 안방에 놓을 테니까 절대로 옮기지 말아요. 남편은 아내가 현실로 돌아오길 원하는 듯 보입니다. 알았지?
곧이어 목각인형과 단둘이 있게 된 선이.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981년 개봉한 이 영화는 집에 들어온 어린 하녀와 갈등을 겪는 여주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던 선이는 어린 미옥의 등장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남편과 그녀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면서 선이의 망상은 극에 달하고 상황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미옥의 젊고 아름다운 몸을 질투한 그녀는 결국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에로 영화가 연상되는 제목을 가졌지만 고전 공포 장르를 다룬 깊은 밤 갑자기는 샤머니즘과 환각, 스릴러까지 가세해 우리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제공해주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의 대표 여배우 김영애와 유혁비와 트와이스 사나를 닮은 80년대 미녀스타 이기선이 열연한 깊은 밤 갑자기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포와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스릴러의 정석을 보여준 영화 깊은 밤 갑자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